네가 뭔데 공장 이름 팔아서 돈을 받는 거야? 아, 내 세상 창피해서 말이야.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를 감독한 홍준표입니다. 영화 테일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우리가 전태일 열사라고 알고 있는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테일아! 기존에 전태일을 다룬 여러 가지 그 장르의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애니메이션으로 이 이야기를 풀면서 좀 더 폭넓은 세대에서 좀 어렵지 않게 영화를 보고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증 작업 같은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공간이고 있었던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아예 그 공장 안에 구조들을 3D로 디지털로 한번 좀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미싱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 안에서 쓰는 도구들을 다루는 방법 같은 것도 고민하기 위해서 오래된 거를 하나를 사서 작업실에 놓고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렇게 만져가면서 실도 이렇게 연결해보고 네, 그렇게 작업을 좀 했어요. 공장 안에서는 의류, 섬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는 창문도 없고 빛도 잘 들지 않은 굉장히 답답한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테일이가 안에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어떨 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따뜻할 때도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먼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런 먼지의 양이나 먼지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출적으로 좀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고민할 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들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목소리의 의미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근로의 환경도 형태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분야도 작업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분야 아닌가. 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테일이를 만들 때 우리는 한번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걸 작업 끝내는 그날까지. 일단 당연하겠지만 계약서를 쓰면서 근로 시간이나 출퇴근 명확하게 하고 당연히 급여도 지정도 날짜 주고 야근 수당을 주고 때때로 너무 바빠지면 주말에 잠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다른 날에 이제 휴일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좀 꾸준히 끝까지 지키면서 작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린 시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싱사가 있고 재단보조가 있고 재단사가 있는데 테일이가 재단보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어린 시다들과 같이 이 손바느질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테일이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위아래 관계보다는 다 도와줘서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일이의 성품을 단편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하나 생겨요. 이 동료 미싱사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나만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생각과 방식으로 이 힘들어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편해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 시작점이 아닌가. 이 시대의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또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정말 그때 당시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환경이 지금 됐다면 그런 세상에서 전태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전태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게 아니라 현재 전태일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지 않나.